우라비 친구들. 선생님, 이 시간까지 뭐하니? 집에 안 가고?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무슨 생각했는지 맞춰볼까? 넌 아마 지난번 쇼케이스 무대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. 내가 왜 그랬을까? 수백 번, 수천 번 연습했는데 정말 억울하다. 어때? 딱 맞지? 아니요, 틀리셨어요. 그래? 그럼 무슨 생각했는데? 왜 무대를 망쳤는지 잘 알아요.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 반칙 쓰다간 무대에 영영 서지 못할 거예요, 저. 그래서 윤 사장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해보려고요.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반칙 안 쓰고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. 기회를 안 주면? 그땐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. 반칙 안 쓰고 시작하는 거니까 되게 느리고 힘들 거예요. 그쵸? 그땐 선생님이 도와주세요, 저. 그래, 꼭 그럴게.